예,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XB의 신형 프레임 XB 230, XB 230 영어 한번 써봤습니다. 230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XB230은 사실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이전 프레임도 있었습니다만 이전 프레임은 좀더 길었고요. 네, 그거에 비해서 조금 짧아지고 센터가 좀더 짧아지고 그리고 몇 가지가 좀 개선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고요. 솔직히 기다리고 있었고 기대했던 만큼 좋은 퀄리티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기존의 이 XB 에어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그런 강성, 내구성 혹은 비행 특성 그리고 편의성들이 프레임 전반적으로 다 녹아 있어요. 제가 그 박스를 개봉한 영상까지 다 찍었는데 한 50분 가까이 예, 찍었는데 그 영상을 올리려다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냥 핵심만 요약해서 좀 보여드리고 또 이제 빌드하는 영상 쪽으로 옮겨서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은 여러분들은 한번 뭐 구매하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암대가 5mm 암대입니다. 이 암대가 5mm인데 지금 제가 실측을 해 보니까 한 5.1mm, 1.5mm 정도 나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균일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암대는 이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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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대 두께가 다 달라지는데 전반적으로 5.1mm에서 5.15mm 내외로 거의 균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0.05mm 정도의 차이. 그래서 암대가 굉장히 균일하게 잡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XB 에어에 비해서 이 카본 플레이트의 격자가 넓습니다. 넓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카본의 이 패턴이 이 격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원단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전 버전, 이 XB 에어에 비해서 좀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카본을 사용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XB 에어의 상판이죠. XB 에어의 상판에 있는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얘가 상판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보면, 카본 패턴이 왼쪽에 그 XB230의 카본 패턴이 조금 더 크죠? 점이. 점으로 비교하시면 될것 같아요. 더 크죠?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더 좋은 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이 마음에 들었고, 암대 두께도 상당히 균일하고, 암대가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만나는 점. 그래서 강성. 전체적으로 하판 쪽에서 강성을 충분히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프레임을 나오면서 고려된 게 이제 위쪽에, 배터리를 위쪽 혹은 아래쪽 어느 쪽에도 배치할 수 있게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벨크로 타이 넣어서, 예, 배터리 타이 넣어서 이렇게 아래쪽이나 위쪽 어디에든 예, 어울릴 수 있고, 홀을 이렇게 뚫었죠. 여기는 이렇게 뚫은 거는 배터리를 이렇게 고정할 때 쓰고, 옆으로 뚫은 건, 그리고 위쪽에다 뚫린 건 이렇게 가로로 고정할 수 있도록 쓸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뜨기 때문에, 배터리 이렇게 거꾸로 추락을 했을 때는 이 상판 쪽에 조금 데미지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짧아지면서 포스트 간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스트, 스탠오프 간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리고 카메라 마운트는 미니 카메라 마운트 딱 되어 있고요. 지금 예시 이미지 예시 그 조립 예시의 사진에는 카닥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카닥스나 런캠 미니 정도 올라오면 요즘 나와 있는 그 런캠 스위프트 미니 2 예, 이런 거 올리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카닥스도 잘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탠오프가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데 요번에 강조된 이 배터리 라인 홀더 제가 이걸 진짜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진짜 보면서 감탄을 했던 게 얘가 딱 여기에만 고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스탠오프 위치에서 위쪽으로 저는 고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탠오프와 상판 사이에 이렇게 고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변속기에 맞게 이 스탠오프와 이그 라인 홀더를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쪽 뒤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변속기가 만약에 이런 그 다렌진이라 그러면 다렌진은 뒤쪽으로 가는 게 기본이죠. 그러면 이 뒤쪽으로 이걸 이그 라인 홀더를 옮겨도 되고요. 혹은 이걸 변속기를 이렇게 틀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얘를 옮기면 되겠죠. 얘를 옮기면 되겠죠. 그 예를 들어서 마텍 AIO 같은 거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좀 옮겨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노는 변속기가 더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이유는 암대가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암대의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10, 앞쪽에 넓은 쪽은 한 가장 모터에 가까운 쪽은 한 16, 15mm 정도 되는데 이쪽으로 오면은 조금 좁아져서 12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mm 정도 되는 요 사이즈에 올릴 수 있는 개별 변속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하비윙 엑스로터 30A 정도 되면은 요 중간쯤에다 올려도 되는데 그 외에는 적당한 그 윗급의 변속기들은 적당한 게 없기 때문에 포이너 변속기들을 좀 쓰는 게좀더잘 어울릴 것 같고요. 구조상 라인이 이렇게 빠진 그 구조상 그래서 그렇게 쓰신다 그러면 스택을 올리는데도 스탠오프가 꽤 넉넉한 편이에요. 여기쪽 간격을 보시면 이쪽이 지금 31mm 정도 나오네요. 예, 31mm 정도 간격이 나와서 그렇게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좋고 넉넉하게 저는 지금 여기다 런캠 스플릿 2를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속기 포이너 변속기에다가 FC에 런캠 스플릿 2 올리고 뒤쪽에 수신기랑 영수기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상 송신기를 저처럼 스플릿 2를 쓰시지 않는다 그러면 영상 송신기를 이렇게 마운트할 수 있는 플레이트도 하나 같이 들어 있습니다. 똑같이 2T 정도 됩니다. 2.1T 정도 되더라고요. 실측을 해보니까 2.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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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mm, T가 mm죠. 네, 그렇게 올리실 수 있고 뒤쪽은 역시 좁고 앞쪽이랑 뒤쪽이랑 비교를 하면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마운트는 이렇게 고정하고 앞쪽 뒤쪽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점이 뭐냐면 제가 암대를 하나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빼서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진으로 그 실물 구매하시거나 사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제가 가조립을 해놨지만 빼서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에 좀 독특한 형태로 나와서. 저도 보고서 이거 왜 이러지 했는데 막상 조립을 해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막상 조립을 해보니까 이래서 센스 있다 이런 느낌을 드렸어요. 자, 암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암대가 끝이 이렇게 생겼죠. 독특하게 파져 있죠. 여기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 이렇게 암대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볼트가 넣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그 스택 올리기 위해서 볼트 마운트하는 스택 마운트용 볼트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관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볼트를 넣어서도 이런 둥근 머리 그 육각 볼트를 넣어서도 이렇게 넣어갖고 조립을 할수 있는 거야. 이건 굉장히 신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돼서 하면은 기존에는 XB 에어도 굉장히 긴 볼트를 사용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뚫려있었고 막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볼트가 이렇게 관통을 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관통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갖다 꼽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짧은 볼트로도
넣을 수 있게 그 스택을 쌓을 수 있다라는 점은 상당한 경쟁력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소개가 안된게 오히려 아쉬워요, 저는. 이것도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고 매우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데 이렇게 옮겨 달아서 좋다. 혹은 이렇게 암태가 내 방향 어디를 써도 해도 되기 때문에 암태 방향성 없이 여분으로 구매를 할수 있어서 좋다. 혹은 지금 기본 볼트가 들어있는 게 약간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튀어나와요. 이게 지금 레이싱용 타입 암대가 6mm 암대가 나올 계획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6mm 이 볼트를 6mm 암대를 그냥 바꿔 끼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제 말씀드리지만 돈 주고 산 겁니다. 제가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정말 제가 좀 기다린 보람이 있는 프레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저희는 손을 그 뭐야 순간접착제를 써서 이런 데또또 코팅을 좀 해줘야 암테를 좀 오래 써요. 아시다시피 뭐 여유 있으신 분들 그냥 써도 되겠지만 이렇게 저는 코팅을 해서 또 마감을 해주고 그렇게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이거 출시를 서두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좀 뭔가 좀 저도 그래서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에 XB 프레임을 이제 이전에 써봐서 그 특성을 알고 그 특성을 감안하고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도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높지 않게 나왔어요. 기존에 XB 프레임들이 그렇게 그 국내에서 발매되는 프레임 세개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가격이 낮은 편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렇게 가격을 확 올라가지 않고 물론 10,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겠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프레임은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히 230mm 떨어지고요. 정 X형으로 나왔습니다. 정 X형이기 때문에 뭐 배터리를 아래, 위, 어떤 곳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게 가로형도 지원하고요. 하는 거에 따라서 비행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시도를 해서 나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그 배터리 배치도 고민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액션캠 마운트도 상당히 충실하게 잘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조립하다 보니까 조금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한번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 마운트도 위아래 동일하게 이제 위치를 포지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아래 해서 본인 스타일이나 본인 카메라에 맞게 해서 나온 게 괜찮습니다. 조금 뭐 나중에라도 여분의 어떤 부품으로라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넓은 카메라 이 28mm 정도 되나요? 28mm, 26mm 카메라도 좀 마운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죄송합니다. 일부러 모터를 올려놨어요. 모터 두 개를 올려놨는데 이유는 프로 볼륨을 썼을 때의 느낌을 한번 보시려고요. 보여드리려고. 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230 정도 되는 좀 노네요. 덜렁덜렁. 예. 230 정도 되는 프레임은 저도 사실 안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220급, 좀 크면 220급, 210급 정도 썼는데 230급 정도 되니까 프롭이 이렇게 딱 조금 더 여유 있게 벌어지고요. 마운트 했을 때이 정도 느낌, 이 정도 간격과 이 정도 느낌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에저 프롭이고요. 에저 프롭인데 이 정도 느낌 납니다. 이게 5045 프롭입니다. 전반적으로 프레임을 만지고 하는 느낌은 괜찮습니다. 좋고요. 기대했던 완성도가 나왔던 것 같아서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채로 현재 지금 올려놓은 거 F60 프로입니다. F60 프로 2500KV 이 모터를 여기다 올릴 계획이고요. 워낙에 제가 좋아하는 모터니까 그리고
나머지 실장 부품들 수급되는 대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기다 마운트를 해서 이렇게 올려볼 생각입니다.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길거나 짧지 않아서 좋아요. QAV형 프레임들에 비해서 이게 암대 간격이 215mm 정도 되거든요. 215mm 정도 되는데 이게 길게 빠졌잖아요. 정액수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짧고 이거 넓게 해서 이게 길게 빠질 수 있는 건데 얘는 정액수형의 230이기 때문에 정액수형으로 해서 짧게 이거보다 물론 길어질 수도 있지만 길어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 무게중심이 딱 중앙으로 잘 몰리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조를 잡은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형태의 스타일의 프레임 기체를 빌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면 물론 여유 공간이 있어서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올리고 뭐 수신기를 올려도 무리 없이 뒤쪽으로 수신기랑 액션캠 정도 올려서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쪽 공간에 조금 센스가 있다 그러면 좀 작은 콘덴서 같은 것들도 이제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레임은 마음에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프레임은 마음에 들고 좀 그 빨리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조금 기분 좋은 설렘? 그런 것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 그 나와 있는 패키지에는 매뉴얼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안 들어 있는데 그건 곧 공개를 그 기본적으로 프린트해서 넣는 거는 다음 패키지부터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좀 그거는 구매처 사장님한테 익스큐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매뉴얼 갖고 뭐라 그러지 마라. 사실 예. 근데 매뉴얼은 필요하죠. 예. 조금씩은 방향이라든지 볼트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하고 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조사에서 항상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XB230 신형 프레임을 보여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돈 주고 샀고요. 예, 돈 주고 샀고요. 이렇게 박스. 예, 이게 빛에 반짝거리니까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 효과, 예, 조명 효과입니다. 조명 효과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 어쨌든 예, 여기 이전에는 없었던 디자인 바이 마커더 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커더 킴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예, 디자인하신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좋고 마음에 드는 프레임을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서 매우 흡족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또 이 주력 프레임으로 한창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레이싱 드론 혹은 프리스타일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좋은 프레임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국산 프레임, 대표 프레임 3종을 거의 다 써봤는데 거의 다라고 하긴 그렇죠. 최근에 출시된 프레임들은 거의 다 이렇게 두루두루 사용을 해봤고 여러분한테 리뷰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칭찬할 만한 프레임을 만난 것 같아서 매우 흡족합니다. 기분이 좋고요. 다음에는 여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좋은 프레임엔 좋은 자재를 올려야 되겠죠. 예. 달엔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늘 제가 즐겨 쓰는 퓨리오스 F4OSD 또 준비되어 있고 사실 프리스타일 프레임에는 잘 안 씁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예.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다면 제가 준비한 게 예. 퓨리오스의 LED. 네. LED. PDB LED 세트 중에서 이걸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LED 정도 올려서 좀 더 멋있는 프레임. 혹은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LED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멋진 기체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배터리를 위로도 아래로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죄송합니다. 헤매네요. XB230, 신형 V2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빌드를 해서 좀더 예쁜 모습을 가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금빛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